하드셋,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랄입니다. 2018 전시충전 핵심체크 사회보험법 145페이지 65번에 가입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보겠습니다. 1번에 자격취득시기, 방과를 반한 사업장 가입자, 동그라미 1번에 당연 적용 사업장이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동그라미 2번에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 된 날, 방과를 반한 지역 가입자, 동그라미 2번에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 동그라미 2번에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 동그라미 3번에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날, 동그라미 4번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자가 소득이 있게 된 날, 3번에 임의계좌,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승인이 수리된 날, 가입자 자격의 상실시기, 사업장 가입자, 동그라미 1번에 사망한 날의 다음날, 동그라미 2번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날의 다음날, 동그라미 3번에 사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날, 동그라미 4번에 60세가 된 날의 다음날, 동그라미 5번에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날, 방갈이 번에 지역가입자, 사망한 날의 다음날, 동그라미 2번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날의 다음날, 동그라미 3번에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게 해당하게 된 날, 동그라미 4번에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동그라미 2번에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날의 다음날, 동그라미 6번에 10세가 된 날의 다음날, 상실 취득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3번에 임의가입자, 동그라미 1번에 사망한 날의 다음날, 동그라미 2번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날의 다음날, 동그라미 3번에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의 다음날, 동그라미 4번에 60세가 된 날의 다음날, 동그라미 5번에 3개월 이상 계속 가입연금 보험료가 체납된 날의 다음날, 146페이지에 동그라미 6번에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동그라미 7번에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날, 동그라미 2번에 사망한 날의 다음날, 동그라미 2번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날의 다음날, 동그라미 3번에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의 다음날, 동그라미 4번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날의 다음날, 3번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의 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효력의 발생 시기는 공단의 확인 시점이 아니라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다. 4번에 사망의 추정, 방과를 위한 의의,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 사건자로서 생사를 알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를 알수 없게 된 경우에 생사불명자의 가입 자격의 확인과 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현행법을 사망으로 추정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번에 사망의 추정 사유, 선박의 침몰, 전복, 멸실 또는 행방불명이 되거나 항공기가 추락, 멸실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에 탔던 자가 그 사고의 발생 후 3개월 동안 생사를 알수 없을 때에는 동그라미 번에 항해 중인 선박이나 항공기에 탔던 자가 행방불명되어 3개월 동안 생사를 알수 없을 때, 동그라미 3번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준하는 사유로 3개월 동안 생사를 알수 없을 때, 방금 3번 사망추정의 시기, 동그라미 1번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가 그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행방불명된 날을 사망하고 추정한다. 동그라미 2번에 사망의 특성 사유로 생사를 할수 없었던 자가 사망한 것이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의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양가를 보니 임의가입자는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동그라미. 양가로 이번에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대지한테 입사가 된 때에는 사망한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공통된 자유프랑스 사유이다. 양가로 3번에 임의가입자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그 자격을 상실한다. 동그라미. 양가로 4번에 사업장가입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다. X.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자격을 상실하나 사업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와 같은 강제가입 대상자는 연금보험료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147페이지 양가로 5번에 선방이나 침몰, 전복, 멸실 또는 행방불명이 되거나 항공기가 추락, 멸실 또는 행방불명 된 경우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를 탔던 자가 그 사고의 발생일부터 3개월 동안 생사를 할수 없게 된 자는 그 사고의 발생일부터 3개월이 만료된 뒤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 사고가 발생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양가로 6번에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취소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 공단이 가입자 자격을 확인한 시점부터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의 효력이 발생한다. X. 공단에 확인에 의하여 자격의 취득 상실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효력 발생 시기는 공단의 확인 시점이 아니라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이다. 챕터 66. 국민연금 가입기간. 방과를 변한 가입기간의 계산. 방과를 변한 원칙. 자격을 취득한 날에 산입하지 않는다. 방과를 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에 속한 달에 다음 달부터 자격을 취득한 날에 전달에 속한 달까지로 한다. 방과후 예외 자격을 취득한 날에 산입하는 경우 동그라미 1번에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동그라미 2번에 임의계속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동그라미 3번에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2번에 산입기간의 제외 동그라미 1번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동그라미 1번에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동그라미 2번에 지급받은 반환 일시금의 환수할 급여에 해당함에도 가입자가 환수할 급여를 반납하지 않은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 2번에 산입한 기간 동그라미 1번에 사용자가 사용 근로자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는 그 내지 않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동그라미 2번에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한다. 148페이지 3번에 기여금의 개별 납부 방과를 보내 공단이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체납 통지된 체납월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방과를 보내 근로자는 기여금을 공단에 납부함으로써 체납 기간이 가입기간에 산입되도록 할수 있다. 4번의 가입기간의 인정제도 방과를 보내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동그라미 번의 요건 양가를 보내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전환 복무한 사람, 상급 2급, 사회 복무 요원의 병역 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방과를 보내 노동연금 주거권을 취득할 것. 동그라미 번의 추가 산입 기간. 양가를 보내 6개월을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양가를 보내 해당 기간의 소득은 평균 소득월에게 2분의 1을 인정한다. 이번에 출산에 대한 가입 기간의 추가 산입. 동그라미 번의 요건.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것. 동그라미 번호 추가 산입기간. 방과 4번은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동그라미 번호 요건. 양가로 1번에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 양가로 1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동그라미 번호 보험료 납부. 양가로 1번 인정소득. 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양가로 2번에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반에게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료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의 추가 산입기간 무직급여를 받은 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4번의 추가 산입기간의 반영 양가로 2번에 노령연금 추가 산입기간을 기본연금에게 반영한다.
연금 이번에 장애연금 추가 산입 기간을 기본연금에게 반영하지 아니한다. 연금 선물의 추용연금 추가 산입 기간을 기본연금에게 반영하지 아니하되 가족연금의 지급 결정을 위한 가입 기간에는 반영한다. 149페이지 5번에 가입 기간의 합산. 연금 이번에 재가입.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에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정해 가입 기간을 합산한다. 방금 이번에 가입 부문의 변동. 가입자의 가입 부문과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 기간을 각 종류별의 가입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OX 문제가 나오는데요.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를 보내 가입 기간은 5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달에 속하는 달부터 가입을 상실한 날의 전달에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X인데요. 속하는 달까지가 아니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입니다. 양가를 보내 이미 계속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에 속하는 달에 가입 기간을 산입한다. 동그라미. 양가 3번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X. 가입 기간으로 산입한다. 양가 4번에 가입자가 지급받은 반환 일시금이 부당이 되게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그라미. 양가로 5번에 자녀가 두 명인 가입자가 또는 가입하였던 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급한 데에는 18개월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자녀가 두 명인 경우는 12개월을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양가입권의 가입자 또는 가입되었던 자가 사람이 노동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경우에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산입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양가로 7번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을 산정할 때 실업에 대한 추가 산입기간을 반영하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노령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양가로 8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에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데에 대해서는 전후에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동그라미. 양가로 9번에 가입자의 가입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 한다. 동그라미.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